뒤에 나선 최상락 씨, 버스 처음 타시나 차비 내셔야죠. 선생님 차비 안 내요? 차비를 거셔 선생님 내야지.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나는 저 가족이 돈도 없어요. 이렇게 빨리 대신 차비 네. 내요. 감사합니다. 공짜 버스에 바깥 나들이까지. 선생님 오늘 귀한 경험하시네요. 어쩌다 한번 나가는 마을 나들이인 만큼 이참에 면사무소에 들러 차 한 잔을 얻어먹기로 했는데. 나를 똑같이 거론났네. 안녕하세요. 작가 선생님의 갑작스런 방문에 면사무소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스타 나셨다. 고맙습니다. 네,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팬도 만나고 공짜 차도 마시고 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 김 작가 더러는 그 용을 국민들이 다 알고 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월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산속 작은 오두막이 인생 최종 목적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최상락 씨. 조용하게 여여하게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제는 산중의 여유로움을 낙으로 삼고 거스르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은 사람들. 겨울산 그곳엔 진정한 안빈낙도를 누리는 자유인들이 있다. VJ특공대의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웃들의 힘차고 따뜻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오늘 밤 10시 시작!